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음성과 우리 박수로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좔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행복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 정말 이제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이 날씨가 도로 추워졌죠. 심지어 이 3월에 일부 지역에서 대설주의보가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비전통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날이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기획 MC가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굉장히 얇은 훗 바바리에 분홍색 봄 스카프를 하고는 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너 왜 이러고 다니니? 라고 했더니 곧 죽어도 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죽지 말아라. 내일 절대 이러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를 꽃샘 추위라고 합니다. 이른 봄, 꽃이 필 무렵의 추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꽃이 피는 시기를 시샘하는 추위라는 의미이죠. 봄이 와서 이 물러가던 추위가 화창한 봄날에 피는 꽃이 피는 것을 시기하고 샘을 내서 한바탕 그 추위를 몰고 온다고 생각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꽃샘 추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이런 꽃샘 추위가 있습니다. 새로운 봄날과 같이 영적인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기 전에 불현듯 이전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영광이 왔다, 성취가 왔다, 부흥이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새로운 시간을 진입하기 직전 마치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난 듯한 상황을 마주하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꽃봉오리 대신 추위가 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오고 성취의 시간들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달라졌다고 믿었는데 아닌 것입니다. 아직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매서워요. 웅크리게 만듭니다. 끝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을 다시 견디고 이 문턱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꽃샘 추위를 잘 지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직 봄옷을 입지 않는 것이에요. 앞서가지 않는 것이죠. 물론 오늘 날씨가 다시 풀렸어요. 얄밉게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시 무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아직 마음을 놓지 마세요. 아직 영적인 무장을 풀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할 많은 길들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많은 영광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봄날과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기까지 여러분의 삶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완전 무장을 유지하십시오. 마음의 경계를 세우세요. 감정과 생각을 지키고 겸손의 태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종 승리가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싸우고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주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봄날은 곧 옵니다. 그러나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가장 마지막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물 비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곳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그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띄워두고 그 배 위에 앉으셔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낚시가 뭐 취미생활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바다와 더불어 살고 바다와 더불어 먹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실제적인 삶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테고 그물을 손에 든 어부의 마음, 그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어부의 마음, 그리고 그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어부의 마음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바다와 그물, 물고기는 지금 이들 삶의 일부이자 삶의 실제이고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이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기잡이에 대한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물로 고기를 잡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그물입니다. 암피블레스토론이라는 그물인데요. 흔히 이것을 손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그물의 줄을 잡고 위에서 그물을 던지면요, 이 우산처럼 그물이 펼쳐지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싸잡아서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대부분 이 그물법을 사용할 때는 그 주변 지역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특정 물고기를 잡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타겟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게네라는 그물입니다. 이것은 이 저인망 그물법 또는 이 후리질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사람 후리고 다닌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이에요. 다 후려버리는. 손그물보다는 훨씬 큰 그물들을 바다나 호수에 던져놓고 여러 사람이나 여러 배가 그 그물로 바닥을 끌듯이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저인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는요, 움직이는 배로 그 그물을 끌어 그곳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곳을 지나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물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특정 고기만이 아닌 여러 가지의 고기들과 바다 생물들을 한꺼번에 몰아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저인만 그물법으로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무트로 끌어다가 고기의 품질이나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왜 이 그물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저인만 그물을 사용하는 어부의 의도는 일단 고기의 모든 종류와 크기, 품질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모두 다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이 그물을 내릴 당시에는 편견을 갖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제한하거나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상태가 어떤지 그물을 내릴 때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은혜 받을만 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법 공부했고 제법 갖추고 제법 생겼고
제법 잘 나가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무시하고 거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팔을 펼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부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이런 시작이 없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은 처절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준 희생적 사랑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존중받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이해되기를 바라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오히려 당신이 만든 피조물로부터 천대를 받으십니다. 이 숭고한 십자가의 복음이 무시를 받고 거절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짓밟혔다는 것이에요. 저희 3월 14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날을 기억해 연애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저희 사역 MC가, 형제가 교육자와 MC단에게 마카롱을 선물했어요. 섬세하게 막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말씀 카드까지 붙여서 가져왔더라고요. 아직 솔로입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제가 그 상자에서 랜덤으로 제 마카롱을 집었는데요. 그 위에 붙어있는 말씀을 보고는 웃음이 났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실 제 안에 이렇게 피곤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었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가까운 후배 목회자에게, 야,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주님이 제 입을 틀어 막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6번의 이 암수술과 또 매주 투석을 받으시면서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연약한 육체로 생명을 걸고 설교하셨거든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만 빼고 다 나오세요. 여러분, 그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보다 힘드니? 너 나보다 더 참을 것이 있니? 너 나보다 더 미움을 받았니?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입을 다물어야죠. 근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콧김으로 불면 날아갈 죄인들이, 그 코끝의 호흡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향해 미움과 분노를 드러냈어요. 복음을 짓밟고 무시하고 대적하며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자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거절감을 다루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이 거절감을 느끼면요, 자신의 분노를 모두 타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조금만 서운해도 이성을 잃어요.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마음의 다트를 매일과 같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섭섭마귀. 호암 마마보다도 더 무섭다는 섭섭마귀. 이 섭섭이에게 마음이 붙잡히면 여러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정말 이 마귀가 싫어요. 우리가 거절감이나 존중받지 못한 태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만약 권력을 가진다. 여러분, 이러면 이 감정은 더 무서워집니다. 재력이나 지위나 어떤 힘을 소유하면 그때는 상대를 제압하는 도구로 그 힘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더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자기 힘을 과시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도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다 색출해가지고 귀를 틀어 막았을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좀 동의를 해주셔야 난처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미움과 거역과 거절과 천대를 받으신 분이 세상을 향해 만민을 향해 이렇게 외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고 그 누구도 배제시키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기다림, 그 인내, 그분의 품어주시는 사랑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처럼이라는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여러분 그 넓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좁은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그 사랑은 이방의 죄인에게로 흘러 넘쳤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거역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죄인에게로 말입니다. 여러분,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제한도 차별도 차이도 구분도 하지 않으시고 그 품으로 모든 이들을 부르시고 끌어안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의 크기를 봅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길래 이것이 가능할까? 제가 이 질문을 곱씹고 곱씹는데요. 정말 이 질문 속에서 저의 인생이 너무나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아, 이런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런 분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선하신 주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품 안으로 이끌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소멸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의 해독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소멸시키는 거룩하신 영광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잠기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이 어부의 그물, 즉 이 어부의 손에 잡히는 물고기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물고기들이 저 입만 그물에 잡히면요, 그들이 지금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지 바다 한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이죠. 활동성이 충분하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그물망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는 아직 그 그물이 조여지거나 물에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어부의 손 안에 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놀랍죠? 깊이 묵상하면 물고기 입장까지 헤아리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물고기가 되어봤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그 거대한 그물 안에서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듯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물 안에서의 시간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자신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 모른 채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물의 아기가 점점 조여들어서 이 물고기의 움직임이 완전히 제압되기 전까지 말이에요. 무태 끓여 올려지기 전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물살에 몸을 맡겨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그렇지 않으세요?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의 그 개입과 일하심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요. 그저 그 안에서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의 경계 전까지는 자유가 허용됩니다.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것이 허용되고 많은 것이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인생에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주권이 느껴지지 않고 개입이 없고 관여가 없이 느껴지는 시간.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가 보장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추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의식하든 혹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갔다는 거죠.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지혜를 얻고 싶다. 그래서 더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얻고 싶다.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것, 끝없는 욕만. 여러분, 이것이 원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아담에게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본질을 규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누려라.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 다만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그들 자신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분의 주권을 표현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처럼 다 다스려라. 그러나 한 가지만 기다려. 너는 내가 다스린다. 그런데 그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 권한을 침범합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였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욕심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맞춤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EBS에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제목은 물숨이었어요. 제주의 우도에 있는 해녀들의 삶을 한 6년간 집중 취재해서 만든 다큐였는데요.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주에는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
그녀들이 바다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숨을 멈추는 것뿐. 하루 수백 번씩 반복해서 자백질하는 해녀들에게 숨을 끝까지 참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자기 숨이 다 있어. 자기 갈 만큼만 가.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숨. 바로 물숨이다. 우리 집이 똘도 이 바닥에 18살. 해녀로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해 들어간 바다가 무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바다가 밥이고 집이고 나 인생 바친 것이 바다. 간신히나 또 해녀 가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 땅 위의 세상도 저마다의 계급이 존재하지만 이 바닷속의 해녀의 계급은요 더 철저합니다. 해녀들은 물질을 하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다가 어느 깊이까지 자신을 받아들여주는지, 그래서 자신이 어느 계급에 속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해녀들은 각각 상군, 중군, 하군, 마지막 하군을 똥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계급이 정해집니다. 그 계급을 결정짓는 것이 숨이에요. 숨의 길이죠. 물 속에서 숨을 참는 숨의 길이에 따라 바다의 깊이가 달라지고 수확하는 해산물이 달라지고 이것이 곧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숨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하군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상군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녀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숨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숨이 막바지에 이르기 전에 바다를 나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남보다 빨리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자신의 숨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 다큐 중에서 이 해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숨이 다 끝나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전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복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상군의 베테랑 해녀들도 절대 물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요 다시 들어가서 방금 전 보고 간 그 자리를 다시 결코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을 헐떡거리면서도 여러분,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욕심, 그 집착에 사로잡히면 결국 자신의 한계인 숨의 길이를 넘어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자신의 숨의 길이를 넘어서는 순간 먹게 되는 숨이 바로 물숨입니다. 이 물숨을 먹으면 물에서 숨을 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이 다큐를 촬영하는 동안에도 다섯 명의 해녀가 이 물숨을 먹고 목숨을 잃는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물숨은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상징이고 해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죠. 해녀들이 욕심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그래서 물숨을 먹기 전까지는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잇는 순간, 그것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다 안에는 이승과 저승이 다 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물숨을 먹고 바다에서 삶을 끝내게 된 해녀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물이 던져지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유 의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본인이 추구하는 욕심을 향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의 때를 선언하시기 전까지, 그 그물이 무트로 올려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망의 숨을 자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자유가 허용되고 의지대로 살아갈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자유가 욕심을, 그 욕심이 죽음을 쫓아가지 않도록 끝없이 경계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물숨을 먹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욕심을 붙잡을 때 다가오게 될 결과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결국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부가 그 그물을 점점 조이기 시작할 때, 그물을 물가로 끌어낼 때, 여러분 그때 물고기들은 어떤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서 지금 자기들이 건져 올려주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지 못합니다.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운신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격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줄을 움켜쥐고 자기의 때에 따라 그곳을 잡아당기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겸손을 되찾게 됩니다. 이 고대 로마에는 개선장군을 위한 한 가지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네 마리의 말들이 끄는 이 마차가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인파의 박수와 갈채를 받을 때 노예가 장군 옆에 타서 계속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장군님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장군님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끝을 알아야 사람이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겸손을 지키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역사의 끝을 인식하며 자기 인생을 겸허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지금 그 그물이 올려지는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실질적인 사건으로 느껴져야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각성하게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끝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진, 쓰나미, 너무나 두려운 많은 소식들이 전해져요. 화산 폭발, 이상기온, 지금 지구의 날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점점 그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그물에 줄을 당기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도, 여러분, 인류의 종말도 어부의 뜻에 따라 그 그물이 끌려 올려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피터 드레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지금 나의 선택이 순간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행복도 위한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더 본질적으로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근거하여 영원하고 거시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 급급해서 인생을 살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현재에 쫓기지 마세요. 세상과 주변의 필요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현실 감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 인생 밥줄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순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계시는 분이 있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정하지 않든 역사의 그물은 점점 죄어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그물을 잡아당기실 때는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무트로 올려져서 판단받게 될 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삶 앞에서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물이 가득 차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풀어두리지만 그 충만한 수가 차면 역사의 그물은 올려집니다. 역사의 심판자가 그 그물을 끌어당기면 이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이요 종말에 이루어질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립니다. 세상 끝날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속에 등장하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는요, 방대한 성경 가운데 유독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물고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익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물고기는 원문에 모두 다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딱 한 군데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딱 한 번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물고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탁에 올려지는 진미, 즉 진귀한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물에 걸리기는 했는데 뭐 쓸모없어서 방생하거나 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그런 고기 말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좋은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식탁의 진미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있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느냐, 진짜 기쁨과 진정한 소망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너의 인생의 식탁에 올릴 만큼 진귀하고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있냐는 질문이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참 기쁨과 참 사랑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귀한 것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한테 묻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은 세상 끝날에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좋은 고기였니? 가치 있고 의미가 있었니?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물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최대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최대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시겠어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것? 부와 명예를 얻은 것? 아니면 여러분 그 선행으로 여러분의 의의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은 그 주님의 불꽃 같은 판단의 눈빛 앞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도 통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벌거벗은 듯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그분의 눈길 앞에서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믿음만이 모든 것의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 아무리 높고 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때는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 인생의 어부의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설명하는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미지하고 먼 영원한 시간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반드시 언젠가 그날은 올 것이에요. 개인의 인생이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든 바다에서 건져 올려줘서 어부의 손에서 판단을 받는 시간 말이죠. 사랑한 여러분, 그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예수를 추구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분의 거대한 역사의 그물망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분의 거대한 사랑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아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의 손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요 모든 것이 가벼워져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막대먹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대적으로 하여금 내 친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내 인생이 그분 손에 있다는 이 겸손한 의식으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판단받는 그 순간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마음 고백하며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빛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고 내 내면으로부터 샘솟는 이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 마지막 때를 의식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마치 끝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인생 앞에 새로운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반드시 만물에는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 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며 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 땅의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표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경계를 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요한의 사역을 일으키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대망하던 메시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의 때로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높아진 마음과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높아진 대적하는 마음들을 제하셨다 했던 그 시간의 기다림처럼,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와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친 것들을 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영광의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음악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때가 영원할 것처럼, 마치 이 영광과 이 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 물질과 타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내미는 그 욕망과 손을 잡아 하나님의 가장 진귀한 주님이 우리 안에 두신 영혼의 복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두신 영적인 경계를 보고 달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의 길을 달리는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영광의 관으로 반치우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합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몫은 욕심과 탐욕과 무절제와 정욕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정욕과 인생의 아버지의 사랑과 목의 정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거룩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에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의 그물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생명 주시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단단하고 무뎌진 심령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견고한 진은 깨어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그 영원 깊은 곳을 향,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부숴주십시오. 깨뜨려주십시오. 도기적인 손에 들린 신인과 같이 우리의 삶이 다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고하여 높아지지 않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맑은 물로 이들을 씻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이들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예배 속에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분투하게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싸웁니다. 이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 앞에 내 안에 샘솟듯 이 욕심의 샘을 막아버리기 위해 스스로 처절한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싸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길을 보여주셨어. 고대 로마 장군 곁에서 그 화려한 영광과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인정을 받는 그 높은 권력과 명예를 짊어진 그 사람 귓가에 속삭였던 노예의 고백처럼 당신에게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당신은 인간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젊은이 눈부시고 아름답지만 여러분, 우리의 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개인의 삶을 그 그물을 움켜쥐듯 이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 가운데 부르시듯 우리가 그 앞에 서야만 우리 인생에 덧입혀진 이 세속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이 시간 주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미래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장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세상과 사망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분산된 시선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과 접붙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믿음의 경주자들이 여러분 경주를 할 때, 트랙을 달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달리는 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해진 트랙 위를 달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누구보다 몸부림치며 세상의 경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미래를 열고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한 초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유하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연합한 트랙을 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그 경주 끝에 여러분에게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설명되도록 매 순간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그분과 연합하세요.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빛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그 빛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고 등불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치를 것 같이 깜깜할지라도 우리 앞에 계시는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인도하시는 소원의 원구에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주님은 우리 발의 등불이시기,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빛을 향해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을 향해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 길이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너의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둠이라면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 내가 가난하다면 내가 너의 부요함이 되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며 너의 기업이 되며 너의 분깃이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존귀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두려움의 베일을 벗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연합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 이 청년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은 끊어질 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끊어질 지어다. 영적인 자유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헤세드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 주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님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가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어둠이면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고, 너희가 두려우면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끊어진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정과 관계와 진로의 문제 앞에서
개인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마치 끊어진 그 길을 봅니다. 캄캄이 어두운 사방이 우겨싸인 것 같은 막막한 길 위에 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빛이다. 내가 내 발 위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향해 걸어라. 빛을 향해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했던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 빛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한곳, 등대의 불빛을 밝히시며 내게로 오라고 이끄시는 주님을 향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는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흔히 보는 문구예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삶과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와 여러분의 변할 것 같지 않은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님, 이미 나는 주님의 거대한 손의 그물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그물 안으로 주님 나를 불러주신 거 믿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진로의 문제들을 그렇게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고군분투하는 결혼의 문제도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눈물도 두려움도 우리의 지난 과거도 나의 미래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기쁨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저 우리는 단 하나의 초점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주십시오. 주님, 너무나 가벼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우리의 삶의 근원적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한 사람도 이 고백을 마음에 담지 않고 돌아가지 않도록 이들의 삶을 주님의 보좌로 견인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마지막 끝을 바라보며 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